안녕하세요, 민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스키와 함께가 아니라 이렇게 카드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용산에 위치한 위스키 바이블입니다. 제가 이 카드를 메타베브 코리아에서 받았어요. 법인카드로 제가 사고 싶은 위스키 사서 마음껏 리뷰해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맛있는 술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낮에 마시는 공짜술이라고 하는데 오늘 진짜 우주 최고 제일 맛있는 술을 마시게 될것 같아요. 자, 위스키 바이블 한번 같이 구경해보고 제가 사고 싶은 위스키 바로 뚜따에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스키 바이블 매장 들어왔는데 마치 캐스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매장 너무 예뻐요. 정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에요. 엣지 있는 셀렉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여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네, 사장님이 또 버번 위스키 애호가신 만큼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버번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면 되게 많이 만족하실 거예요. 이제 한번 위스키 바이블에 있는 위스키들 구경해볼 건데요. 제가 밀크앤허니 그때 6종에다가 리뷰해드렸잖아요. 밀크앤허니 먼저 반갑게 보이고요. 이거 진짜 독특한 위스키라서 한 번쯤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한 적도 있는 글렌그란트 독립형의 위스키들도 있어요. 헤프런스 초이스. 완전 2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급 위스키들도 있고요. 제가 한동안 언어피셜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아란 위스키도 반갑게 보이고요. 제가 아이리쉬 위스키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딩글, 킬링, 웨스콕 이렇게 다양한 아이리쉬 위스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가 진짜 찐이에요, 찐. 다양하고 좋은 위스키들, 구하기 힘든 버번 위스키들도 많은데 여기도 제가 리뷰한 적 있는 옐로우 로즈, 켄터키아올, 이거 진짜 고급 버번 위스키인데 100만원 넘는데 이게. 또 이런 비싼 위스키도 있고 세상에, 스테그 주니어, 네, 녹용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스, 지금 여기 1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 붙은 것들 행사 가격인데 85,000원이네요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미터스 좋아하시면 꼭 여기서 득템하세요. 저의 최애는 미터스 사우메시인데 이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위스키가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무슨 위스키 살지 다 정해왔죠. 오늘 제가 구입할 위스키는 바로 스타워드 위스키입니다. 제가 고른 스타워드 위스키인데요, 무려 8종이나 있어요. 이 8종 모두 위스키 바이블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 사서 리뷰를 한번 이곳 위스키 바이블에서 해보겠습니다. 아부, 타니, 스피디, 젠지어비어, 노바, 터폴드, 솔렐, 포티스. 8병이고요. 네. 총합 137만 3천원입니다. 네, 8병 하면 137만원입니다. 저희 1주년 행사를 2개는 네. 할인가입니다. 사인해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여기 위스키 바이블에서 시음도 안 되고 술을 마시는 건안 되는데 예뻐가지고 스튜디오처럼 리뷰를 찍고 싶다고 사장님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리뷰를 찍게 됐어요. 오늘은 가장 궁금했던 위스키 4가지 먼저 쪼르륵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드는 호주 멜버른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제가 또 빛나잖아요. 이름이 스타워드인 것도 마음에 들고 반짝반짝 별이 새겨진 보틀도 너무 예뻐서 외관부터 이미 합격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같은 위스키 종주국 이외에 제 3세계 위스키 중에서는 인지도와 인기가 정말 높은 위스키예요. 주류 품평회에서 상도 수없이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위스키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새로운 위스키 수입을 검토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또 위스키를 마시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트렌드를 읽는 것도 좋아해서 스피릿과 관련된 세계 뉴스도 정말 많이 보고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떤 위스키가 관심을 끌고 있는지도 유익하게 지켜보거든요. 매거진은 스피릿 비즈니스나 위스키 애드보케이트 많이 보고요. 위스키 시장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제품이 유통되나 보기 위해서는 위스키나 라메종주 위스키 싱가포르 같은 이런 인스타그램을 자주 봐요. 한국에선 이제 막 스타워드 위스키가 수입됐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이 스타워드가 판매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또 해외 위스키 매거진에서도 꼭 마셔봐야 할 호주 위스키로 많이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발란 브랜드 매니저를 할 때 카발란 수상 소식을 꼭꼭 챙겨봤었는데요. 카발란이 상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카발란 수상 소식을 볼 때 항상 함께 상을 휩쓸어 갔던 위스키가 바로 이 스타워드 위스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3세계 위스키 하면 대만, 호주 이 두 군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타워드 위스키는 한국에서 언제 마셔볼 수 있나 했는데 메타베브 코리아에서 이번에 뉴월드 위스키 컬렉션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8종이나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궁금했던 스타워드 제품 4가지 마셔보고 리뷰 전달 드릴게요. 스타워드 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호주 레드와인 캐스크를 사용을 해서 숙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레드와인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증류소 인근에 훌륭한 와이너들이 정말 많아서 신선한 레드와인 캐스크를 바로 증류소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캐스크 안에 와인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스키를 숙성시킬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워드 위스키에는 직관적인 레드와인과 과즙이 아주 풍부한 열대과의 노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도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마시는데, 오늘은 도수 상관없이 진짜 궁금했던 것부터 또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스타워드 진저비어 캐스크 넘버 7입니다. 이거 진짜 진저비어를 숙성했던 캐스크에 숙성한 위스키예요. 스타워드에서는 스타워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위스키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이 진저비어 캐스크 위스키가 대표적인 스타워드 프로젝트 위스키입니다. 진저비어 캐스크가 선보인 것이 2014년인데요. 넘버 7이 붙은 이유는 큰 성원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번이 7번째 에디션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저비어를 증류소에서 직접 양조를 해서 아메리카노크에 시즈닝을 한 캐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호주에서도 스페인의 쉐리와인과 같은 주전 강화 와인이 있는데요. 아페라라는 와인이 있어요. 아페라 와인과 호주 레드와인 캐스크에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을 한 뒤에 12개월간 진저비어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틀에 보시면 2018년에 숙성을 시작했고 2022년에 병입했다고 나와있어요. 알코올 도수는 48도입니다. 제가 진저 에일이며 진저 비어며 뭐 생강차 소장과까지 정말 생강맛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큰 위스키입니다. 한번 따라서 마셔볼게요. 아, 이거 소리가 정말 크고 아름답네요. 벌써 좀 생강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거 향부터 그냥 생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생강향이 나는지 너무 신기한데요. 그 생강향에 이어서 약간의 그 시트러스함이 느껴지는데, 좀 생각보다 좀 진한 생강에 한번 딱 깜짝 놀라고 나서 이제 시트러스한 향이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와, 이거 맛은 더 생강이에요. 진짜 취향 저격인데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느낌의 위스키예요. 생강 플러스 위스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정말 조합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진짜 마셔보셔야 돼요. 진짜 프레쉬한 그런 생강이 느껴지는데, 높은 도수의 술이나 아니면 향신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화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스파시한 생강향이 나요. 근데 제가 좀 오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 못하면 여기에다가 레몬즙 조금 넣고 피트 위스키 스프레이로 살짝 뿌리면 이거 완전 페니슬린 칵테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생강의 충격에서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야 좀 다른 맛이 느껴지는데요. 한 두세 번 정도 마시니까 진저비어 캐스크를 쓰기 전에 와인 캐스크를 쓰긴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진저 맛에 이어서 과일 맛이 느껴지는데, 아페라 와인이 주전 강화 와인이라서 그런 쉐리 뉘앙스의 건과일과 뭔가 적포도의 맛이 그 되게 스파이시한 생강의 맛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엄청 신기한 맛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약간 그 설탕에 조린 듯한 그런 생강청이 느껴져요. 사실 기승전 완전 다 생강이잖아요. 근데 생강의 노트가 향부터 피니쉬까지 끝까지 끌고 가도 전혀 단조롭다고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향은 좀 상큼한, 맛은 알싸한, 피니쉬는 또 달콤한 생강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한 위스키에서 다양하게 변하는 생강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 컬트 위스키다 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위스키에서 이런 생기 발랄함과 파이팅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뭔가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만들 때 우리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직원들이 들떠서 막 되게 신나가지고 실험을 하고 또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첫 번째 위스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셔볼 위스키는 또 피트충 피트 못 참죠. 자, 이것도 스타워드 프로젝트 위스키예요. 스타워드 피티드 피니쉬인데요. 호주 레드와인 캐스크에 숙성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 아일라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캐스크에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18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피니싱을 했다고 해요. 여기도 보틀 보면 2017년에 숙성을 시작했고 2022년에 병입된 위스키이고요. 마찬가지로 48도입니다. 아, 와, 피트
트.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향부터 맡아볼게요. 향은 좀 피트보다는 스모키에 가까워요. 나무를 태우는 데서 오는 듯한 그런 스모키함이 전해지고요. 뭔가 멜론 같은 그런 열대 과일에 흑설탕을 살짝 얹어서 불로 태운, 네, 그슬린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쿰쿰한 피트 맛이 아니라 되게 신선하고 달콤한 피트의 맛이 느껴지는 것이 되게 색다른데요. 피트가 강렬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뭔가 깊은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지금 느껴보니까 피트 쉐리보다 진심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피트 쉐리가 취향에 안 맞는 거 마시면 뭔가 약간 꾸릿꾸릿하고 꿉꿉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밝은 레드 와인과 피트가 어우러져서 되게 좋아요. 피니쉬에서는 와인이 살짝 빠진 피트가 느껴지고 쌉싸름한 다크초콜릿의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해산물은 화이트와인, 고기는 레드와인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타워드 피티드 피니쉬는 그런 통념을 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묘하게 해산물이 당기는, 네, 그런 맛이거든요. 근데 익힌 생선보다는 뭐 굴이나 기름이 안 느껴지는 흰살 생선회를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스키는 사실 푸드 페어링이 어렵고 또 어떤 음식과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오늘 좀 희한하게 레드와인과 피트가 조화롭게 섞여서 갑자기 좀 음식이 당기기도 하는 경험이 되게 재밌었어요. 진저비어 캐스크 위스키 이어서 또 다른 즐거운 위스키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폴드 위스키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 투폴드 위스키는 스타워드 위스키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알코올 도수 40도로 낮지만 가장 상징적인 위스키이기도 해요.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 경력도 제일 화려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위스키는 싱글몰트도 아니고 블렌디드나 그레인 위스키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더블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이게 바로 신생 위스키 증류소들의 재미있는 점인데요. 어떤 카테고리에도 포함되지 않는 위스키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위스키를 탐험하는데 재미를 가득 더해줘요. 스타워드 투폴드 더블 그레인 위스키는 호주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곡물 메가보리와 밀을 사용해서 증류를 하고 이 각각 증류액을 까르베네, 피노누아, 시라즈 같은 호주 레드와인 캐스크에 숙성을 시킨 뒤 메링을 한 위스키입니다. 곡물도 캐스크도 모두 호주산인 호주와 스타워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위스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어서 또 따라 하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네요. 코르크에서 느껴지는 향은 옅긴 한데요. 한번 향부터 맡아볼게요. 이거 바나나 향과 곡물의 향이 어우러지는데 약간 뭔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10년도 훨씬 전에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그리워서 끙끙 앓는 그 바나나 로프라는 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향이 떠올랐어요. 과일의 향과 밀의 향이 좀 조화롭게 나서 이렇게 바나나 빵 같은 노트가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그 달콤한 캐러멜과 향긋한 헤이즐넛 향이 함께 느껴집니다. 와, 앞에 너무 개성이 강한 위스키들을 마셔서 좀 단조롭지 않을까 했는데 도수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일과 곡물의 노트가 조화로운 투폴드 위스키만의 매력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텍스처가 되게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음식에 비교하게 되는데 베리가 그 쏙쏙 박힌 그래놀라 바 있죠. 그 마치 그래놀라 바가 액체로 탄생한 느낌이에요. 베리류 과일, 부드러운 곡물, 그리고 바닐라 맛, 이 세 가지가 잘 느껴집니다. 단맛과 고소한 맛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이제 이 뒤로 갈수록 달콤한 노트들이 서서히 거치고 약간의 그 시나몬과 오크의 스파이시함이 잔잔하게 남습니다. 이 투폴드 더블 그레인 위스키는 저렴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맛에서는 타협이 없는 다재다능한 호주 위스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마셔보니까 이 모든 요소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어떻게 다 충족시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이 위스키 개발 의도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위스키라니 정말 잘 만들어진 위스키임에 틀림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투폴드 더블 그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위스키는 토닉과 너무 잘 어울려서 왜 너의 인생에 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걸? 이라고 도발을 하는 것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위스키에 토닉 하면 이사카에서 파는 그런 저렴한 양산형 블렌디드 위스키에다가 토닉을 섞은 하이볼밖에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위스키 토닉 하이볼은 좀 꺼려지게 되는데 투폴드 위스키를 기주로 토닉 하이볼을 만들어 보면 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불바디의 칵테일 기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와인 캐스크 속성이니까 베르무트와 좋아도 좋을 것 같고 또 과일 노트가 쌉싸름한 깜빠리아도 잘 어울려서 버번 베이스에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불바디의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홈바에 가져가서 비바 웰컴 드링크로 토닉 하이볼 마시고 불바디의 셀프 서빙 해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실 위스키는 포티스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포티스는 50도로 스타워드 위스키 중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높고요. 포티스는 라틴어로 볼드, 브레이브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주고자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바로사벨리의 시라즈와 까베르네 와인을 숙성한 아메리칸 오크에 숙성이 되었어요. 스타워드 특유의 과일,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시그니처는 잘 살리면서 대담한 맛을 보여주고자 하는 위스키입니다. 이 포티스 도수빨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건 포티스라서 그런지 뚜껑 까는 소리도 엄청 강하게 나네요. 제가 와인을 자주 마시진 않는데 레드와인 중에서는 쉬라를 좋아하거든요. 그 쉬라즈의 향이 좀 느껴져요. 쉬라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베리류 과일과 가벼운 향신료, 뒤로 갈수록 약간 오크의 향이 함께 납니다. 와, 진짜 진한 무화과 맛 나는데요. 그 반으로 딱 가르자마자 즙이 가득 나오는 그런 신선하고 달콤한 무화과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무화과 철이 지나기 전에 부지런히 1일 2일 무화과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 무화과 맛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데 제가 무화과를 먹을 때 그릭 요거트에다가 오트밀이랑 무화과랑 블루베리 넣고 알로로스 시럽과 시나몬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서 먹거든요. 근데 그릭 요거트 빼고 그 나머지 노트가 다 느껴져요. 블루베리랑 시나몬, 무화과 이게 다 느껴져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마셨던 이 네 가지 위스키 중에서 저는 이 포티스의 바디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풍부한 바디감이 입안을 가득 메우는 듯한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과하지 않은 탄닌감 덕분인지 감칠맛이 입안을 짱짱하게 메워주는 느낌이에요. 위스키가 이렇게 입에서 착착 감기는 느낌이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마시고 나서 이 감칠맛을 느끼고 싶어서 입에서 이렇게 찹찹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도수가 높은 만큼 약간 타격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더 좋아요. 즙이 풍성한 과일의 노트와 좀 크리미한 텍스처의 타격감과 바디감이 더해지니까 사실 이 50도라는 그 높은 도수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피니쉬에서는 탄닌감이 되게 길게 여운으로 남고요. 바닐라와 함께 아주 따뜻한 피니쉬가 느껴져요. 이 포티스는 쌀쌀해질 가을 무렵에 마시기 좋은 위스키 같아요. 투폴드가 쨍쨍한 가을 볕아래서 푸른 하늘 보면서 치킨이랑 주전부리 잔뜩 시켜놓고 한강에서 즐기고 싶은 위스키라면 포티스는 밤이 좀 저물고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약간 노란 조명 하나 켜고 간단하게 치즈와 초콜릿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즐기고 싶은 그런 위스키입니다. 이렇게 위스키 바이블에서 특별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스타워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제 이 못 마셔본 위스키 리뷰를 할 때 더 전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